어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경남의 한 여성 기업가가 작성한 로비 수첩이 지역 관가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경남 지역 공무원만 100여 명 선인데 검찰이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A A는 경남 관과 주변에서 소위 마당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각종 단체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경남도 체육회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마당발이라 해야 되나, 홍아홈이라 해야 되나, 잡을도 수백 수천인데 그런데 그래. 몇년 전부터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를 차려놓고 다른 기업체에 지역 관공서의 일을 따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는 것도 없어요. 영화는 안 그린 거지, 저희가 뭐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남 지역 공무원들을 수시로 접촉했고 식사와 골프 등으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A 씨는 만난 사람과 주요 내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적혀 있는 공무원 이름만 100여 명 선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첩을 압수한 것은 맞고 누가 적혀 있는지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혐의점이 있으면이라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창원지검과의 공조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경남발 수첩 게이트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관은 긴장하면서 조용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